여러분, 저는 지금 부산에 와 있습니다. 오늘은 좀 편한 느낌의 겟레디 윗미로 할 건데, 요 색조를 이용을 해가지고, 뽀용뽀용한 저의 퍼스널 컬러를 살린, 산뜻해 보이고, 깨끗해 보이는 그런 메이크업을 해볼 거예요. 제가 진짜 아주 여쿨 나들이 환장할 만한 기깔나는 색조들을 또 준비를 해왔습니다. 진짜 너무 예뻐, 이 조합. 뒤집어져. 일단은 제가 입술이 너무 건조해서, 립부터 먼저 얹어주고 시작을 할게요. 밀크터치 립인데, 제품 단순 선물로 온 건데 오자마자 패키지가 마음에 들어서 예쁘겠다 하고 그냥 기대 없이 써본 거예요. 근데 너무 예쁜 거예요. 이게 발림성이랑 이 광택감 진짜 너무 예쁘죠? 이 오일광이 엄청 오래가고 착색이 생각보다 좀잘 되는 편이어서 이거를 딱 바르고 나서 표현되는 게 되게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이거를 또 라이브에 바르고 나왔더니 우리 소중이 여러분들도 이게 너무 예쁘다고 해주셔서 완전 찐으로 진짜 요즘 맨날 맨날 쓰고 있는 립이에요. 그리고 제가 원래 글로시한 립들이 요즘 약간 투명하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글로우한 립들을 단독으로 잘안 썼거든요. 레이어드해서 쓰는 걸 되게 좋아했었는데 컬러감 이렇게 선명하게 올라와서 이거 하나만 가지고 다니면서 발라주고 있어요. 지금 선크림까지 딱 발라준 상태고 이걸로 약간 톤업을 시켜놨습니다. 뷰이트리 어반쉐이드 블루 톤업선. 전 영상에서도 말을 했었지만 메이크업 전에는 거의 이거 아니면 이거를 쓰거든요. 왜냐면 제가 지금 쓴이 블루 톤업선은 어디서도 보지 못한 정말 신박한 블루 톤 선크림이에요. 딱 바르면 파스텔 톤의 파란색으로 딱 발리는데 이렇게 롤링을 하다 보면 이게 베이지빛으로 점점점점 이렇게 흡수가 되면서 점점점 색이 내 피부톤에 맞게 변해요. 그러면서 내 피부에 탁 붙으면서 이렇게 톤업이 되는 그런 선크림이거든요. 피부톤을 정말 이렇게 체인지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그리고 약간 피부톤이 노랗다 하시는 분들이 이거 쓰시면 진짜 톤업 효과 확실하게 됩니다. 이거 아니면 이제 이거 쿨카밍 수분선인데 얘는 이미 너무너무 잘 쓰고 계시더라고요. 얘는 진짜 대용량인데다가 바르면 완전히 그냥 진짜 쿨링감이 장난 아니에요. 근데 얘가 또 유기자차여서 수분감이 너무 많이 들어서 약간 수분 선세럼을 바르는 것 같은 느낌? 그래서 메이크업 전에 발라줬을 때 메이크업이 진짜 잘 먹고 약간 온몸에 발라줘도 끈적임이 없어서 정말 산뜻하게 덧바르기 좋은 선크림이에요. 어쨌든 이렇게 톤 체인지를 살짝 시켜놓은 상태고 약간 여쿨라 색조들을 쓸 때는 아무래도 피부톤이 한톤딱 밝아져 놓은 상태에서 색조를 얹으면 색조가 훨씬 더잘 얹어지거든요. 그리고 베이스를 했을 때도 확실히 달라요. 더 깔끔하게 예쁜 피부톤이 돼요. 맥의 스튜디오 픽스 롱웨어 쿠션 파운데이션 NW11. 저한테 살짝 어두운 느낌인데 원래 집에서 썼을 때는 제가 이거 위에다가 한톤더 밝은 쿠션을 레이어드 해주기는 했었는데 오늘은 이 선크림을 바르고 톤업을 시켜주고 이 쿠션을 얹어주면 그래도 톤이 이렇게 좀 찰떡처럼 이렇게 발려요. 이내 피부톤이 어떤지에 따라서도 베이스 컬러도 바뀌어요. 이게 아무래도 쿠션이 투명하게 얹어지는 느낌이다 보니까 내 원래 피부톤이 어떤지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약간 피부를 좀 화사하게 하고 싶을 땐 쿠션 호수를 높이는 것보다 약간 이렇게 톤업을 시켜주고 쿠션을 발라주는 쪽으로 해주고 있어요. 너무 피부 표현 뽀용뽀용해. 쿠션 진짜 좋아요. 이 선크림이 파데프리용으로도 되게 많이 쓰는 선크림인데 이게 베이지 톤으로 바뀌면서 내 모공까지 약간 촘촘하게 좀 채워주는 느낌의 선크림이에요. 그래서 그냥 딱 발랐을 때 프라이머 바른 것 같은 효과도 살짝 낼수 있어요. 메이크업 전에 바르기 너무 좋아. 파데프리로도 너무 좋고 너무 괜찮죠? 이렇게 해주고 일단 눈화장 해주기 전에 이마 부분에만 파우더를 먼저 해줄게요. 입큰의 퍼스널 톤 코렉팅 블러팩트 라벤더 컬러. 이거 진짜 좋아요. 이거 완전 꿀템. 제 피부톤이랑 딱 맞는 톤의 쿠션을 사용을 하고 좀 뭔가 하이라이팅을 주고 싶은데 여러 겹 쌓기가 부담스럽다 할때 이제 이걸 써주거든요. 보랏빛의 파우더예요. 그래서 딱 발랐을 때 톤업을 진짜 확실하게 시켜주는데 제가 진짜 극건성이라서 파우더도 진짜 까다롭게 고르는 편인데 써봤던 파우더 중에 정말 손에 꼽을 정도로 좋은 파우더예요. 이게 단순히 컬러감만 이렇게 체인지 시켜주는 게 아니라 딱 사용했을 때 건조한 느낌도 크게 없고 모공 같은 것들을 약간 촘촘하게 잘 메꿔주는 그런 팩트. 쿠션 하나랑 딱 요거 하나 가지고 다니면 화려한 그런 기술 없이도 피부톤을 좀 뽀용하고 밝게 만들어줄 수 있어서 완전 강추입니다. 그리고 수정 메이크업 할 때도 되게 좋은 게막 극강의 건조한 파우더가 아니다 보니까 수정 메이크업 할때 유분감을 눌러주면서 그 부분을 살짝 밝혀주기 좋거든요. 되게 추천이에요. 이걸로 눈 밑에 부분까지 살짝 눌러주고 시작할게요. 요 팔레트는요, 데이지크 섀도우 팔레트 로맨틱 블라썸이라는 컬러거든요. 근데 제 생각에는 봄 라이트 분들도 좋아하실 것 같고, 여쿨 라이트 분들도 좋아하실 것 같아요. 진짜 라이트한데, 부담스러운 라벤더빛의 라이트한 느낌은 아니에요. 그래서 딱 발랐을 때, 정말 이 눈가가 화사해 보이고, 부어 보이지 않더라고요. 진짜 너무 마음에 들고요. 펄이 진짜 대박이야, 펄. 이 글리터들이 너무 예뻐요, 진짜. 연한 컬러랑 요거를 살짝 섞어서 처음부터
눈두덩이 얹어줄게요. 눈을 뜨지 않은 상태에서 쌍꺼풀 라인을 한번 가볍게 눌러주고 시작해요. 그래야지 이 다음에도 끼임없이 메이크업이 잘 돼요. 그래서 약간 전체적으로 색감을 넣어준다는 느낌으로 그러면 눈이 진짜 이렇게 뽀용 갑자기 밝아졌죠. 가루가 날릴 수 있으니까 조심조심 터치해주면서 한번 끝에도 지나가주시고 그 다음에 요거랑 요거랑 쌍꺼풀 라인 살짝 위쪽으로 올라오게 칠해줄게요. 전체적으로 아, 오늘 비 와가지고 되게 우중충해. 그리고 제 텐션도 살짝 떨어져 있어요. 요즘에 저는 적막한 분위기 속에서 말을 하지 않는 연습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 제 주변에 있는 분들이 아이 성향을 가지신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분들은 그 적막한 분위기를 아주 잘 견디시고 심지어 그 적막한 분위기를 즐기신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너무 혼자서 오두방장 어색해서 어떡하지 막 이러면서 난리를 쳤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 조금 조용히 하는 법을 연습하고 있어요. 어쨌든 요 진한 컬러만 좁은 브러쉬에 묻혀서 이걸로 눈 뒷부분 애교살 밑에까지 이렇게 내려오게 이걸로 색감을 확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눈꼬리 부분까지 자연스럽게 해가지고 쌍꺼풀 딱 라인 위쪽까지 있죠. 선 위쪽까지 눈 떴을 때 보이는 정도로만 컬러감이 좀 자연스럽게 되게 앞머리 부분에도 그리고 요즘에는 이 블러셔의 경계가 눈 앞머리랑 이렇게 이어지는 게 또 유행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미리 이 같은 컬러로 이 애교살 부분 있죠. 눈 앞머리 앞트임 보통 글리터 넣는 요 부분이랑 애교살 그리는 요 부분에도 색감을 살짝 이렇게 넣어주고 시작을 할게요. 눈이 진짜 이렇게 분위기 있어 보이더라고. 너무 예쁘죠? 그리고 중안부가 기신 분들 저처럼 이렇게 애교살까지 한번 음영을 내려보세요. 애교살 그리는 거는 솔직히 컨실러로 그냥 다듬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일단은 냅다 음영감을 밑으로 확 내려버리고 나중에 애교살 추가하고 하면은 중안부가 정말 진짜 짧아 보여요. 그러면 이 앞에 애교살 부분이랑 한 부분 안 한 부분 약간 이렇게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그냥 이 섀도우 팔레트 자체가 발색이 되게 잘 되는데 막 엄청 과한 느낌은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저처럼 발라주기에도 부담이 없습니다. 이런 뭉툭한 브러쉬 이건 ELF 스머지 브러쉬인데 단단하고 뭉툭해서 언더 음영 줄 때 되게 좋거든요. 이 컬러 두 개를 섞어서 언더에 더 진한 음영을 줄 거예요. 쌍꺼풀의 깊이감을 음영으로 한 번 더 이렇게 넣어주고 눈이 확 지금 트여 보이거든요. 이 상태에서 일단 글리터 넣지 않고 이제 아이라인을 가이드를 잡아줄 건데 아이라인 제가 요즘에 진짜 너무너무 잘 쓰고 있는 거 홀리카홀리카 마이페이브 피스 싱글 아이섀도우인데 제가 이 다크 에스프레소랑 투샷 아메리카노를 정말 너무 잘 쓰고 있거든요. 다크 에스프레소는 붉은기가 진짜 1도 없는 정말 다크한 브라운빛의 섀도우고요. 이 투샷 아메리카노는 살짝의 붉은기가 들어가 있는 근데 그렇다고 레드 브라운은 아니고 원두 다 이렇게 내리고 나서 찌꺼기 남은 느낌의 브라운 컬러예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약간 메이크업에 맞춰서 그냥 되게 잘 쓰고 있거든요. 바꿔가면서. 근데 오늘 같은 메이크업에는 뭔가 이게 더 컬러감은 잘 맞을 것 같긴 하거든요. 아이라인 가이드를 먼저 잡아줄게요. 같은 조합 꿀템으로는 에끄멀의 12번 브러쉬 이거 보시면 이렇게 되게 조그맣게 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 뾰족한 부분에서 얇은 면 쪽으로 쓸어서 아이라인을 그려주시면 진짜 그 어떤 브러쉬보다 섀도우 아이라인이 잘 그려집니다. 너무너무 꿀템. 끝에다가만 묻혀가지고 끝부분부터 해서 이렇게 안쪽까지 점막을 살살 채워주면 돼요. 이게 제가 너무 이 섀도우를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원래 보통 섀도우로 점막을 채우면 눈에 가루가 들어가고 진짜 가루 날림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얘는 이걸로 점막 채워도 가루가 안 날려. 그래서 이렇게 바로 초보자분들도 점막을 채우실 수 있어요. 어차피 이 밑에는 한번 이렇게 애교살이 딱 들어가 줄 거니까 이 밑에는 이따가 채워주면 되거든요. 저는 사실 요즘 귀찮아가지고 이 붓펜 아이라인도 잘 안 해요. 그냥 진짜 이 섀도우 아이라인으로 딱 그려주고 그냥 외출을 해줘도 아이라인 지속력이 진짜 높거든요. 그리고 이 브러쉬가 살짝 촉촉해요.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조합이 진짜 잘 맞아요. 이제 남은 걸로 이 애교살을 한번 살짝 이렇게 힘을 빼고 해주시고 블렌딩. 애교살 그린 거랑 안 그린 거랑 중안부 차이 쩔어. 제가 얼굴이 그냥 완전 부어있나 봐요. 밑에는 또 이따가 또 채워줄 거라서 지금 살짝 어색해도 괜찮습니다. 이 붉은기 도는 거를 살짝 믹스해가지고 밑에 거랑 눈 밑부분에 이렇게 그림자를 한번 주겠습니다. 브라운보다는 붉은기가 더 많이 돌게끔 이렇게 그려주시고요. 지저분해져도 괜찮거든요. 이따가 지우면 돼, 지저분해진 거. 눈 밑을 채워준다는 느낌으로 그려주세요.
이 아까 썼던 요 아메리카노 컬러 있죠? 요거를 진짜 조금만 묻혀서 여기다 최대한 많이 덜어내주시고 눈 앞부분이랑 눈 뒷부분 트임 효과를 이렇게 살살살 푸는 느낌으로 이거 해주면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해줘야 돼. 해주고 안 해주고 여기랑 진짜 대박이죠, 차이. 그려주시고 이제 여기서 약간 좀 지저분한 부분 있죠? 거기는 컨실러로 살짝 좀 메꿔줄 거예요. 시스터 앤 더블 이펙트 워터프루프 아이 펜슬 16 페일 누드. 이거 제가 올리브영 후기 보고 산 건데 되게 괜찮더라고요. 정말 내 살이랑 비슷한 컬러감의 누드 컬러인데 살짝 핑크빛과 아이보리빛의 중간 컬러? 그래서 딱 뉴트럴한 톤이라서 진짜 어떤 메이크업에도 쓰기 너무 좋고 이게 되게 크리미하고 부드럽게 발려요. 그래서 보통은 메이크업을 다 끝내고 컨실러 펜슬을 눈에 얹어주면 되게 뻑뻑하고 끼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얘는 엄청 부드럽게 발려서 이런 눈 밑에 그냥 나중에 추가적으로 깔면서 메이크업을 이렇게 수정해주기에도 되게 좋아요. 그리고 이게 컬러감이 너무 막 튀지 않다 보니까 이렇게 컨실러 칠해주는 것만으로도 티가 되게 안 나더라고. 좀 밝혀줘야 될 부분 밝히면서 뒤에 지저분한 부분 조금 정리해주시고 이렇게 하고 이런 뭉툭한 브러쉬로 약간 이눈 밑에 애교살 컬러감을 좀 넣어줘야겠죠? 이 중간 거 넣어줄게요. 이게 펄감이 있어 보이면서 살짝 촉촉해 보이는 섀도우라서 뭔가 눈에 얹었을 때그 밀착감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뽀용하고 아주 좋은디? 샵에서 사주는 애교살 같은 느낌이야. 그래서 요거를 또 묻혀서 눈 앞머리 부분에 이렇게 같이 포인트 주고 그리고 눈 두덩이 글리터는 제가 너무 고민이 되는 게, 아, 이게 세 개가 너무 다 예뻐요. 근데 얘는 약간 입자가 되게 큰 글리터라서 마지막에 뭔가 포인트로 얹어주고 싶어가지고 일단 보류를 해두고요. 이둘 중에서 되게 고민이 정말 너무 많이 돼요, 지금. 아, 근데 컬러감을 살짝 좀 차분하게 눌러주는 거면 요것도 되게 예쁠 것 같은 게 이게 약간 베이지빛 핑크 골드빛 다 섞여 있는 글리터라서 빛 반사 되는 거에 따라서 되게 광택감이 많이 나 보일 것 같아서 요거를 발라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메이크업 하다 보면 결국에는 글리터 원하는 거다 바르고 있거든. 그래서 요걸로 해주고 뭉툭한 브러쉬 다시 가지고 와서 똑같은 거 묻혀가지고 눈 밑에도 얹어줄게요. 근데 나 이거 너무 궁금한데 이거 바르면 안 될까요? 이거 살짝 묻혀서 그냥 이 위에만. 왜냐면 이게 밝으니까 좀 하이라이팅 하는 느낌으로 두덩이에만 이렇게 얹어줄게요. 나 답정너야, 진짜. 예쁜데? 이제 눈썹을 그려줄 건데, 눈썹은 살짝 밝은 톤 브로우를 사용을 해줄게요. 눈썹은 그냥 너무 막 오버되지 않게 제 원래 눈썹 모양을 살려서만 예쁘게 그려주겠습니다. 이게 제가 메이크업을 정말 많이 해보면서 느낀 게, 같은 밋밋한 얼굴은 눈썹에 확실히 힘을 좀 빼줘야 예쁘더라고요. 그러니까 눈썹이 두꺼울수록 이목구비가 묻히고 얇고 밝을수록 이 이목구비가 더 사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뭔가 그 분위기에 맞게 눈썹을 좀 많이 신경을 쓰고 있거든요. 너무 아치, 너무 일자 막 이렇게 되지 않게 원래 내 눈썹 모양을 최대한 잘 살려서 이렇게 그려주시고 약간 이런 모자란 부분 있죠? 조금 더 얇은 브로우를 사용을 해서 좀 채워줄 거예요. 요거는 치페 아이브로우인데 제가 요즘 잘 쓰고 있어요. 이게 가지고 다니기에도 편한데 요 심이 되게 얇은데 발색이 진짜 잘 돼요. 포인트 되는 이런 세세한 부분들을 두꺼운 아이브로우로는 놓칠 때가 되게 많잖아요. 별 살리거나 이런 부분들을 그려주기가 진짜 좋아요. 그리고 발색은 잘 되는데 컬러감을 되게 잘 뽑아놔가지고 진하게 나와도 막 뭔가 진하다는 느낌이 없어요. 이렇게 그려줍니다. 반대쪽도 그리고 올게요. 이렇게 해줬으면 이제 이눈 밑에로 메이크업을 본격적으로 들어가 주겠습니다. 쿠션 다시 얼굴에 펴발라주고 쿠션을 제가 설명을 잘 못했는데 이게 딱 바르자마자 정말 블러 처리를 한것 같이 피부 표현이 되거든요. 그리고 커버력이 정말 좋은 편이에요. 수부지 분들이 되게 좋아하실 것 같은 그런 쿠션인데 모공 블러가 진짜 대박인 쿠션. 와 진짜 이거 내가 최근에 쓴 쿠션 중에 갑자기 이렇게 와다다다 치고 올라가서 1등이 된 쿠션이에요. 제가 정말 이 쿠션, 저 쿠션을 정말 많이 써보는데 해외 브랜드는 다르긴 다르구나라는 거를 정말 많이 느꼈습니다. 이게 입자감부터가 너무 다르고 피부에 촥 붙으면서 뭔가 유분감은 딱 걷어가지고 피부 표현이 보송하게 되는데 뜨지 않아. 그래서 여름에 뭔가 땀이 나도 잘 버텨줄 것 같은 쿠션이에요. 이렇게 바르자마자 아주 보송해지죠? 파운데이션 같은 느낌이에요.
지금 약간 이 눈 위가 쿠션이 딱 자리를 잡아가지고 살짝 톤이 차분해져서 위아래가 차이가 나 보이는데 이것도 파우더하고 블러셔까지 해주면 아주 감쪽 같아지거든요. 이 감쪽 같아지는 동안에 애교살 강조 한 번 더 해주고 마스카라를 발라줄게요. 퀴 제이 컬링 마스카라 볼륨 앵컬 모브닝 블랙빈 비오틴 코팅 마스카라 블랙 이것도 되게 좋은데 모브닝 마스카라는 진짜 지속력이 진짜 좋고 없는 속눈썹을 되게 있어 보이게 해주는 느낌이고 퀴 제이 컬링 이 볼륨 앵컬은 제가 원래 볼륨 마스카라는 많이 안 쓰거든요? 근데 얘는 딱 썼을 때 되게 진짜 결이 살아있고 풍성해지는 느낌으로 발리더라고요. 그럼 두 개 다 쓰면 되지. 근데 내가 그 전에 지금 속눈썹이 결이 되게 안 잡혀있어서 이네트 레비쉬 미라클 듀얼 세럼 속눈썹 영양제인데 속눈썹 결만 한번 가볍게 잡아주고 갈게요. 이게 또 결 잡아주고 마스카라 하는 거랑 안 잡아주고 하는 거랑 차이가 진짜 많이 나요. 그리고 또 삶의질이 높아진 부분 중 하나가 제가 속눈썹을 정말 많이 길러서 마스카라로만 메이크업을 끝낼 수 있다라는 점. 최대한 뭉치지 않게 잘 이렇게 또 이 마스카라가 굳기 전에 모브닝 이 비오틴 롱래쉬 효과를 주면서 속눈썹을 조금 더 또렷하게 해줄게요. 이게 지속력이 진짜 좋아 이 모브닝 거는. 그래서 뭔가 오늘같이 이렇게 습하고 비가 많이 오는 날에 지속력 좀 좋게 유지를 해야 될 때 딱 발라주면 진짜 아주 짱입니다. 이렇게 해주셨으면 이제 파우더 입힌 걸로 이 눈 밑 부분이랑 자연스럽게 외곽까지 와 피부 진짜 미쳤는데 지금? 그 옆부분도 잘 묶어주고 파우더가 좀 이렇게 차분하게 되는 동안 쉐이딩을 먼저 하겠습니다. 요즘에 제가 코 쉐이딩을 원래는 파우더 타입으로 먼저 해주고 이 스틱 타입을 해줬는데 요즘에는 스틱 먼저 해주고 파우더 해주고 있어요. 그렇게 했을 때 지속력이 좀 높아지는 것 같아요. 굳기 전에 브러쉬로 풀어주셔야 돼요. 이 경계 위주로 잘 블렌딩 해주고 그 다음에 이 그림자 쉐딩 이거 3호 제조명이거든요. 홀리카 홀리카 브러쉬 듀얼 브러쉬인데 이거 듀얼 타입으로 코랑 턱이랑 같이 할 수 있게 나와서 단거리 타지 이렇게 왔을 때 되게 잘 쓰고 있어요. 참고로 에뛰드 이 그림자 쉐딩 3호 제조명은 발색이 막 엄청 진하게 되진 않아요. 그림자 느낌을 주기 좋은 딱 그런 컬러감이거든요. 쉐딩을 진짜 자연스럽게 하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추천드리고 싶은 컬러예요. 이 턱선부터 해가지고 끝에를 아주 잘 쳐줘야 돼. 섞으면서 이렇게 안쪽까지 이렇게 해주고 이 입술에 발라놨던 립을 한번 닦아줄게요. 이게 착색이 되게 좋아서 광택 립인데도 딱 바르면 이 정도까지 착색이 남아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지워줬으면 입술을 라인을 조금 도톰하게 만들어주겠습니다. 이 인중도 이렇게 입술 산이랑 이 꼬리가 중요해요. 입술 모양을 만들어주셨으면 립을 발라줄 건데 요거를 두 개를 섞어서 저는 발라주고 싶어요. 일단 차분하게 요거 먼저 깔아주고 베이스처럼 먼저 깔아주는 거예요. 이 립 라인까지 이렇게 딱 발라줬으면 딱 경계가 진 느낌이 나잖아요. 이 경계 부분을 조금 그라데이션 느낌으로 연출을 해줍니다. 너무 과하지는 않게. 이 컬러가 립에다가 딱 위에다가 발라도 그라데이션이 된 느낌이 나는 좀 신기한 컬러예요. 이렇게 이런 느낌으로 되거든요. 일단은 이렇게 딱 발라주고 나서 이 위에다가 이 밀크터치 완전히 여쿨이랑 찰떡인 이거를 얹어주겠습니다. 이걸 또 그냥 바를 때랑 이 위에다가 바를 때랑 느낌이 되게 달라요. 해드리는 최대한 그라데이션. 블러셔는 제가 오늘 조합을 이렇게 두 조합을 바를 거예요. 일단 이 코드 글로 컬러 앤무드 터치 블러셔 레전더리 핑크. 이걸로 이 볼 부분부터 해가지고 살짝씩 광대 쪽이랑 터치해주면서 영역을 점점 넓혀주는 느낌으로 갈게요. 이거 코 밑으로는 최대한 내려오지 않게 해주고 요즘 유행하는 그 블러셔 느낌. 콧대를 이렇게 쓸어주더라고요. 콧대랑 이렇게 이어지게 눈 앞머리랑. 이런 느낌으로 그리고 이렇게 거울을 멀리서 보면서 경계가 진 부분이 없는지 잘 확인해주면서 힘을 이렇게 살살 빼고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진짜 예쁘죠? 이거 여쿨들 다 사야 돼 그냥. 이게 너무 뽀용한 느낌만 나니까 저는 한 톤 눌러주려고 또 요 위에다가 이 쓰레쉬 페이스 블러쉬 시티 모브를 믹스를 많이 해줘요. 근데 요것도 여쿨 추천템인데 얘는 살짝 차분한 느낌의 그런 컬러거든요? 근데 이게 컬러감이 진짜 예뻐. 여쿨 내 주변에 이거 다 쓰고 있어요 진짜. 그래서 요걸로 살짝 이렇게 눈 밑부분으로 포인트 되게 이렇게 발라주시면 됩니다. 너무 예쁘죠 진짜. 이제 그 다음에 글리터 제가 눈두덩이에다가 아까 발라준다 했잖아요. 데이지크 거. 요 큰 글리터. 요거 콩 한번 찍어서 그냥 진짜 눈에 별 떨어지는 것처럼 이렇게 한 번만 싹 지나가 줄게요. 와 진짜 예쁘다.
촉촉한 브러쉬를 이용해서. 근데 솔직히 브러쉬 안 써도 되긴 하는데 저는 이런 큰 글리터들은 브러쉬로 하는 게 잘 연출이 잘 안 돼서 손으로 하거나 차라리 이런 촉촉한 컨실러 브러쉬를 많이 쓰는 편이에요. 살짝 긁어내면서 이 글리터를 묻혀줘야 돼, 브러쉬. 이런 걸로 긁어내주면 이게 엄청 잘 긁히거든요? 이런 느낌으로 엄청 잘 올라가요, 진짜. 이렇게 진짜 예쁘죠? 이제 점찍과 하이라이터 바르면 끝이에요. 점은 그냥 이런 붓펜 같은 걸로 마지막으로 하이라이터만 해주면 끝입니다. 하이라이터는 요거 써줄게요. 글립 일루에트 하이라이터 팔레트. 이런 메이크업을 할 때 요 컬러를 진짜 잘 쓰고 있거든요. 크리스피 컬러? 블루톤이잖아요. 진짜 발색이 너무 잘 되고 투명한 느낌으로 올라가요. 그래서 뭔가 이런 뽀용한 메이크업을 했을 때 좀 텁텁해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약간 핑크핑크한 글리터나 베이지빛이 도는 그런 하이라이터보다 이런 블루빛을 딱 얹어주니까 오히려 피부가 진짜 투명해 보이고 맑아 보이더라고요. 이 메이크업의 전체 조화가 생각보다 잘 맞는 느낌? 이런 느낌? 이거 코에만 하면 살짝 어색하니까 턱에도 이렇게 찍어서 연결된 느낌을 좀 줄게요. 이렇게 해주면 저는 이제 스타일링하고 예쁘게 좀 꾸미고 와주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메이크업 스타일링 완성했고 어? 이삐 일로 와! 이삐 일로 와! 이삐 일로 와! 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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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삐를 소개해드릴게요. 왈라비 닮았어 진짜. 어쨌든 이렇게 메이크업 완성해봤고 아 이게 실제로 봐야 더 예쁜데 헤어 컬러가 진짜 예쁘거든요 지금 붉은빛 돌아서 그래서 이렇게 메이크업 끝났고 저는 이제 또 다른 일을 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